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쌤입니다. 오늘도 우에보 선생님과 유상통 43 시즌 2 두 번째 게스트, 유상통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시죠? 이종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선생님, 강의 준비, 네. 교재 집필 요새 엄청 바쁘시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니, 근데 매번 소개하실 때마다 비주얼 네. 담당이라 그래서 네. 이 보시는 분들이 이 유상통의 비주얼이 어느 수준이냐. 자꾸 이러는가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네. 좀 뭐 부끄럽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 소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제 그 교재 바쁜 거는 네네. 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는 북적북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한꺼번에 네네. 출간을 해가지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 교재 집필 바쁜 거는 끝났고 이제 그 동안 좀 약속드리고 좀 미뤄졌던 것들 좀 빨리 좀 해소하려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재 보통 한번 하는데 이거 게리직은 약간 독특하잖아요. 네. 발표 나하고 네. 뭐 수정하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옛날 교재를 수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게 작업하시나요? 그 옛날 교재를 그래도 수정해서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다가 네, 네. 좀 세어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개정된 걸 다 찾아서 네, 네. 해야 되는데. 그 세워나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은 다하는데 거의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네. 기간이 또 네네. 이렇게 짧은 데다가 네. 그런데다 이번에는 뭐 세 번이나 정오표도 막 발표하고 그때가 또 이제 우리 여기 강의가 네. 막 시작돼서 막 바쁠 때잖아요. 네, 이제 그때 뭐라서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 점은 조금 네네네.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북적북적 그 저절로 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딱 암기할 수 있게 아, 네. 돼 있어가지고 체계가 너무 네. 좋으니까 여러분 꼭 구입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종학생과 이제 유상통 수강생들이 더 친해지기 위해서 질문과 토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우선 학습에 관한 거. 두 달도 안 남은 시점, 메탈 관리, 학습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건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이 멘탈 관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우리 유수 선생님하고도 통화할 때 네. 그 말씀 되게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시험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옆 사람하고 경쟁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나하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랬더라 어쨌더라 뭐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때쯤 되면 내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짜증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가 시험 성패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느긋해도 안 되지만 또 이 조급한 것이 공부할 때 방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습 방향은 역시 복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이제 펼쳐나가는 것보다는 다듬어 나가면서 안으로 이렇게 다져서 이제 추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잘하시면은 당연히 다 합격권에 들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 저도 정말 많이 네. 받는 질문. 문제집은 어느 정도 해독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해독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3회독 후에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질문이 조금, 다른 게, 앞에는 문제집 해독이고, 뒤는 네. 이론 해독한 다음 문제집 언제 들어가도 되냐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긴 하는데요. 네네. 아마 이론 공부 어느 만큼 하고 문제집 가야 되냐 네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항상 과유불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론 공부를 소홀히 한 다음에 다짜고짜 문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그쵸. 거는 좀 비추고요. 요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독으로 이론을 3회독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그쵸. 이 분야를 아예 모르면 이론을 3회독을 점점 속도를 빨리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좀 나한테 친숙하다 하면은 1회독을 제대로 들은 다음에 그걸 스스로 그냥 복습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계신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네네.
뭐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3회독 정도 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이렇게 하시려면은 2회독, 3회독은 빠른 속도로 네. 네, 좀 더 빠른 속도로 빨리 정리하시고 조금 불안해도 들어가셔도 좋아요. 네, 문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네. C줄, 날줄로 제가 이제 표현해드리는데 C줄을 어느 만큼 해놓으면 날줄로 또 이렇게 채워 넣으실 수 있으니까 네. 예,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예, 좀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다음 질문입니다. 법령을 아직 들을 수준이 못 돼서 1강 듣고 포기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다시 도전해도 될까요? 북적북적 답은 5초 안에 말하면 가능할까요? 네. 이거 법령은요. 맨 뒤로 밀어 놓으셔도 된다고 네. 제가 이제 요거 1강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 부분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거 한 문제 때문에 해야 될 공부량이 너무 넘쳐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뭐 수석 합격할 거 아닌 이상 차라리 좀 우리 본문에 있는 거를 좀 더 철저히 해 두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다 됐다 하는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재시생 분들이 주로 예,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확장한다라는 개념으로 법을 읽다 보면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들도 다시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복습할 겸 좀 새로운 게 있는데 이거 눈에 들어온다 하면은 그런 정도 해두시면 되지. 그거를 우리가 뭐 관련법 익혀서 변호사 할 것도 아닌데 예, 거기까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적북적 답은 5초보다 좀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5초는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5초 하면은 이 하면 길어요. 예,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이것도 회독을 북적북적을 회독할 때 속도가 점점 진짜 빨라질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그 또 그게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되 그런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 1회독은 되게 시간 많이 걸렸지만 나중에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실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 질문이 좀 됩니다. 금융 경제 강의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금융 경제 강의는요. 제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엄청 빨리 군대에서 책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좀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알바로 좀 강의를 하셨어요? 네, 알바로 좀 강의를 했고 제가 원래는 좀 사연이 좀 있는데 학사장교 후보생이다가 그거였는데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걸 나중에 그래가지고 군대를 그냥 조금 늦은 나이에 좀 갔다 왔는데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가 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 갔다가 다시 와서 강의하라고. 근데 그때 이제 경제 강의 하면 좋겠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군대에서 또 그때도 경제 공부 막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이거 경제 막 삐받고 그랬는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금융 전문가 이종화 선생님께 가입하신 금융 상품. 저는 오히려 이거를 자꾸 봐서 그런가 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일하면서 이렇게 그냥 돈 벌고 이렇게 했던 것에 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의외로 이런 거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순서는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빚에 얽혀서 하니까 이 말이 먼저 나오네요. 주택청약 그런 거 먼저 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은 내가 많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항상 유리하니까 그런 거 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연금? 연금 국민연금 적극 활용하시는 거 저는 상대적으로 좀 권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긴 한데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는 일반 회사가 망하는 확률이 더 크다고 국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는 메꿀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주식 같은 거를 하시려면 ETF? 그것도 이제 ETF로 보통 하시나요? 지수 추종하는 우리는 그런 거 하면은 또 이렇게 강사는 세금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시는지. 하루 일과요? 지금 워커홀릭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니, 이거는 우예보 하시는 분들은 다 워커홀릭일 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갑자기 이게 수업 준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강의할 네. 때는 정말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안 나고 저는 또 가만히 쉬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워커홀릭은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체력 관리는 어떻게? 체력 관리는요. 네네. 따로는 열심히는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집도 좀 약간 외곽이고 그래서 네네. 네, 열심히 대중교통 타려고 노력하고요. 많이 걷게 되고 네. 가끔 산에 가고. 네. 뭐 네. 아 이거 진짜 네. 수강생들 제일 궁금한 거 MBTI 어떻게 되시나요? 아, MBTI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때 질문 받고 한번 제가 테스트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자꾸 저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MBTI를. MBTI, 요즘에 뭐 가령 T냐 F냐 이거 그쵸?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T는 네. 막 이제 약간 네. 무슨 T 아니세요? T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네네. 근데 T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T 내가 수업이 여러분 엄청 논리적이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T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은 대체로 T잖아요. 아니 저도 F입니다. 아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네요. 아니 근데 저희 아들은 T예요. 저희 아들은 T야. 아들을 또 팔고. 아들은 T인데 저는 F. 이게 왜냐면 이게 남자들이 네네. 연애할 때도 네네. 다투게 되는 게 공감해주라고 막 와서 네, 얘기하면 그렇죠. 야 너도 좀 잘못했네 이러면서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MTI 그래서 저는 I는 확실한 거. I 네. 그 다음이 N? N. 오, 네. N. 그 다음 T? 아, F, F.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뭐죠? 아, 저 웰로 보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다니까요. 아, 그건 F, 이제 남부 호르몬이 떨어지면 저도 요새 막 울고 그러거든요. 아, 저 원래 그랬어요. 20대도? 예, 원래. 그리고 그 다음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되게 계획적이었는데. 네네. 아, 그러니까 어떤 면은 계획하는 게 있고, 그쵸. 어떤 면은 계획 안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취미 그거에서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아, 놀러. 내비도 안 틀고 막 머릿속에 지도 막 떠올려보고 막 네네. 다니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네네. 그게 뭐예요? 뭐죠? PD님? 계획이 J죠. P. P. 무게 P. P. 그거는 P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INTP 아니면 INF? INFP. INFP. INF. 그럼 INFP. 이렇게 되겠네요. 그걸로 합의하시죠. 아, 이걸로. I, F, P로 여러분. 네, 그걸로 합의하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수강생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 선생님 결혼하셨나? 나한테는 왜 이런 질문 안 하지? 나는 결혼한 거 다 알아서 그러나? 아, 이거 저는 얘기를 네. 잘 안 해서 그래요. 가족 얘기나 이런 거를. 네네. 강의할 때는 그게 뭐 필요한 부분이 아닌 거라고 네. 생각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네. 결혼은 제가 지금 한 세 번쯤 했어야 될 나이라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것만 이제 이 질문은 이제 그만 결혼을 하셨대요. 알겠죠? 안 하면 더 외워 막 이래요. 나이도 한참 지났어. 결혼 질문은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아, 아우, 아우. 그리고 가볍게 밸런스 게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잘생겼다고 칭찬받기, 실력 좋다고 칭찬받기. 이거는 알 것 같은데? 요거는요. 네. 받아본 적은 별로 없지만 아니 잘생겼다 진짜 평상시에 받으시니까 여기서만 컨셉을 자꾸 저 욕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욕을 다 저한테 몰아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이게 실력 좋다고 칭찬받는 네, 거가 네. 궁극엔 좋은 거잖아요. 네, 그치, 궁극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도 있잖아. 네, 네. 이게 더 어려운가요? 다시 태어나요? 아 이게 더 어려워요. 아, 더 어렵네. 저는 실력 좋다고 칭찬을 받아봤는데 잘생겼다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 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종학쌤은 실력 좋다고 칭찬받는 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도끼쌤과 등산 가기, 고민섭 선생님과 바닷가 가기. 아, 이거는요. 네. 네. 고민 선생님은 확실히 아이일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아이죠. 저도 아이거든요. 네. 이건 뭐 거의 친게 007 같은 것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바닷가는 여자랑 가는 걸로. 아, 네, 정리할까요? 네. 아, 고민 선생님 좋지만. 좋죠. 자, 고민 선생님도 같이 모시고 등산 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유상통이 인강어깨 독보적 1위 되기. 내가 인강어깨 독보적 1타 되기.
좀 애매하겠다. 요거요. 요거 뭐. 예. 네네. 내가 인강업계 독보적 1타가 되는데 유상통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예, 이런 거. 1타가 있으면 유상통이 1이죠. 네. 근데 유상통만 인강업계 독보적 1이 되면 저 쫓겨날 거 아니에요? 같이 좀 살면 안 될까요? 네, 같이 살아야죠. 네. 네. 비슷한 질문 여러 개 하지만 예의 바른 수강생. 예리한 질문 하지만 예의 없는 수강생. 예리한 질문을 받으면 저도 약간 쾌감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봤구나 한 건 있는데 예. 왜 이렇게 발란스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 모르겠어요. 아, 네. 발란스게 항상. 네. 근데 비슷한 질문 여러 개 하셔도 왜 전혀 기분 나쁘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최대한 네. 뭐 이렇게 답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서 또 약간 이렇게도 뒤집어도 보고 막 하게 되는데 요렇게 해서 밸런스 찾으려면 저 앞에 거 할게요. 앞에 비슷한 거. 질문을 여러 개 하지만 예의 바른 수강생으로 저도 그렇게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네, 그렇죠. 소중하니까 그다음 이제 애장품 아, 네. 소개입니다.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아 이거 저는 처음에 솔직히 이거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왔더니 이렇게 다섯 개 이게 다섯 달 분량인가요? 이거 하나가 하나에 한 달. 한 달. 아, 네. 소개 좀. 갑자기 이것도 홈쇼핑 모드. 홈쇼핑. 이거를 사게 된 게 계속 이제 모니터를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뻑뻑하고 눈이 피로해서 자꾸 피로감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사게 됐는데. 효력이 되게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약간 플라시보 효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강생 여러분들도 계속 이거를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눈 건강이 서로 같이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많이 사놨는데 그거 떨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애장품 받을 행운의 당첨자 이종학 선생님께서 결정 해주시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이거 너무. 알려주세요! 이거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발란스가. 이렇게 여기 우리 슈테리 님이 이렇게 글을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네. 보세요. 아, 이렇게. 네, 일부러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찍고 올려주시고. 네. 아, 이거는 진심을 담아서지. 아, 그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려던 찰나. 네. 찰나. 갑자기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ICD님께서. 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재주가 좋아요. 보여주셨어요. 이거 그림보다는 제가 좀 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많이 쏟아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네. 결정하셔야 하는데. 교수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저는 또 이쪽을 조금. 그래서 든 생각이 이거 앞으로 시험까지는 5개월은 안 남았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그 대상 금상? 정도로 좀 나누면 안 될까요? 네네. 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슈테르님을. 네네. 금상. 두 달분? 네, 두 달분. 네, 두 달분.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고.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ICD님, 너무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세 달분. 예상. 네. 와.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글 올려주셨. 네. 다른 분도 많이 참고해주시죠.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맨날 응원해주시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힘을 내서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 없어요. 대본에도. 근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유상통 사상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고요. 늦게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랑 MBTI가 반대이실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많이 반대. 많이 그래서 저 이렇게 부족한 걸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개 이제 그리고 공고 불안해하는 수강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뭐 일단 저는 지금은
이제 문풀 강의까지 이제 들어간 상태예요, 네. 지금은. 그래서 문풀 강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 좀 요청 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 좀 빨리빨리 좀 미뤄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게 좀 급한 것들이 네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이라도 더 이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 불안함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언젠데 뭐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이기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아까 여행은 뭐 무계획으로 가도 좋지만 공부는 네네. 계획하고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밀리지 않고 하루 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보고 좀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시험 갔을 때 그 누구도 완벽한 상태로 오진 않거든요. 네, 누구나 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고 와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기신 분들이라면은 상대적으로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오시는 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때 책을 보고 저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이종학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상통 사삼 시즌 2 두 번째 시간 이종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유상통 사삼 시즌 2 3탄 거의 마지막 시간이죠. 고민석 선생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국민연금 아까 일찍 만났어야 하나? 국민연금 제가 안 냈어요. 네. 안 내가지고 참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니까. 아예 안 나죠. 아예 안 냈거든요. 역사를 전공했지만 국가를 믿지 않아가지고 통장이 막혀가지고. 통장이 막혀가지고 분할 납부한다고. 고백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상관없어. 지금 내고 있으니까. 아, 네. 어차피 요새 국가 시스템이 발달돼가지고 안 낼 수가 없게 됐으니까 없어요. 여러분 국민연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신지요. 네.